피하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일단 소셜 세큐리티 카드 없을 경우에는 번호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영주권 카드 안 하실 경우는 영주권 카드가 딱 운전면허 증명의 신분증,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모든 해외여행 기록 24시간 이상 걸린 모든 해외여행기를 출입 날짜 그리고 이제 장소 등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거주한 모든 장소들의 회원과 그리고 날짜들,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이제 고용된 고용지와 이런 학교들의 이름하고 날짜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예약 하신 분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얼마나 되셨어요? 30년이요. 영주권 받으신 지는 안 할래 이거. 시민권은 왜 받으시려고 하세요? 선거하려고요. 선거 꼭 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하루 다 작성하셨어요? 네. 네.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12년 됐나. 이번에 나오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. 네, 어디 불편하세요? 오래 기다리셔갖고 어깨가 아프신가 보다. 아니에요. 여기 할아버님이 오늘 통역해 주시는데요. 네. 그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시면 제가 와이프들로 주스러라고 저는. 아, 오늘도 통역 같이 모시고 오셨어요? 아니에요. 여기. 아, 네. 오늘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이시구나. 우리말 잘 모르기 때문에. 네. 거예요. 네. 네. 그러셨구나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25년이요. 25년? 그 영주권 받으신 지는요? 25년이요. 오시면서 영주권 받으셨어요? 네, 시민권은 왜 받으시려고 하세요?
투표해야죠. 투표. 가족들이 다 와 계세요? 네. 그럼 투표를 안 해갖고 불편했던 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? 좀 있었죠. 어떨 때요? 그냥 뭐 주민법 뭐 발효 뭐 할 때, 발효되고 할 때. 네, 그래서 시민권 이번에 꼭 따시기를 바라시고요. 투표 꼭 하세요. 네. 시민권 서류 작성하시는 거 너무 힘드시죠? 오늘 여기 오시는데도 오래 걸려. 얼마나 여기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? 인정할 것 같다가 너무 커가지고 커가지고 뭐 쓰라지야. 쓰다고 이제 누가 할긴 얘기. 누가 안 오잖아. 하고 서류 작성하시는 데는 시간 얼마나 걸리셨어요? 이어서요. 예. 이어서는 뭐 한 30분. 제가 봤을 때 더 걸리신 것 같은데요? 서류 준비하시고 하는데 뭐 힘드신 거 있으셨어요? 차 타고 오는데 힘들었어요. 예, 차 타고 오시는 거. 예. 그럼. 그러면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22년, 3년 정도. 네. 아, 네. 그럼 시민권 받으시면 뭐 하시게요? 투표해야죠. 투표요? 시민권이 없어갖고 불편했던 적 있으세요? 불편한 적 없죠. 시민권 없어도 안 불편하셨어요? 근데 다 해줘요, 미국에서? 네. 앞으로요, 시민권 꼭 따시고요. 저희 건강하게 해서, 사실 투표도 많이 하시고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거를 찍어. 한 번 찍어. 제가 사진 찍는 대로. 예? 내가 어떻게 하냐.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사진 찍으시면 되고요. 사진 찍으신 다음에 마지막 서류 체크하시고 이제 수수료 내시면 돼요. 그래서? 네. 한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미국 오셔서 참 불편하시죠? 한국은 그냥 다 모든 게 되는데. 미국이 좋아요. 미국이 좋아요, 그래도? 아, 빨아. 빨아. 네, 안내요. 아. 땡큐. 사진 나. 미국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? 아, 나 인터뷰 할 때가 창피해서. 시민권 받으면 뭐 할 거예요? 시민권 받으면 뭐 하냐고. 네. 미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. 시민권 없어갖고 불편했던 적 있으세요? 나 이거, 창피하다. 불편한 적은 아직 모르겠는데, 뭐, 저기, 뭐, 미국에 사니까, 미국 시민권이 인자가 돼야지만이, 좋은 것 같아서. 네. 미국 오신 지가 몇 년 만에 따시는 거세요, 시민권을? 저는 21년 됐습니다. 그동안 여러 번 해보셨어요? 아니면 안 하셨었어요?
아, 저는 처음 지금.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? 아, 게을러서요. 영어 공부하기 힘들죠? 아, 그러죠. 네, 네, 감사합니다. 할 수 없죠, 뭐. 고생하려나 생각해야죠. 미국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6년 채 났어요. 6년? 영주권을 시민권을 왜 따시려고, 왜 받으려고 하세요? 투표도 하고, 네. 또, 정부에서 혜택도 받고. 네. 네, 다음에 꼭 투표하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